내일은 리라 페스티벌입니다. 지금은 상희쌤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오늘도 제가 찍네요. 네, 여기 풍선이 많은 곳은 어느 부서인가요? 여기는 학생입니다. 와~ 여기서는 풍선을 제작하고 그럼 있죠? 내일 축제 때 어느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축제 때 활동을 안 하고 11월에 밖에서 기념화를 쓰고 학교 친구들의 등교길을 맞이해줍니다. 이 풍선의 용도는 어떤 거죠? 학교 치장. 학교 치장. 전체 치장.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쁜 학교. 안녕하세요, 승아쌤. 여기는 어느 부서인가요? 여기는 넬라임입니다. 넬라임이 정확하게 어느 동아리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넬라임은 네일아트랑 슬라임을 제작하는 동아리예요. 네일, 그럼 슬라임을 판매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네일아트는 어느 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선생님이 해주시나요? 네일아트는 저희 학생들 중에 3명이 해줄 거고 네. 네일도 가능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만드는 몇 층인가요, 선생님? 5층.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아주 홍보 포스터가 정말 요즘 트렌디하게 잘 그렇죠, 맞추셨네요. 그렇죠. 여기, 아, 이거 메뉴고요. 정말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인사! 여러분. 영상이야, 영상, 얘들아. 공기놀이, 공기놀이, 그리고 제기차기, 그리고 팽이치기, 그다음 참참참, 땅 따먹기. 그러니까 추억의 놀이가 많은 저희 부서. 보시면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 땅 따먹기, 뿅망치, 이거 참참참 게임까지 내일 오시면 아주 다양하게 내일 뵐 수 있어요. 네, 문학서부터 책 냄새가 나는 이 동아리 부서는 리라트 고등학교 도서부. 안녕하세요. 촬영하겠습니다. 도서부는 교실 대리석하고 도서 배출 반납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 모두에게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도움이 활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네. 또하나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토론하기도 하고 또 미술관 특별하고 북카페나 서점 등을 방문해서 신간을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축제에서는 좋은 책 나눠 읽기 네. 집에서 읽고 버려지는 책들을 다른 학생들이 나눠서 그렇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도서부에서 가방에 책 하나 한 편을 꾸준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학생들의 책 한 사진을 나눠 같이 연락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일 꼭 오시면 다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해 주세요, 도서부. 여기는 어느 부서죠? 세나사투를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부입니다. 네, 여기는 어느 부서인가요? 저희는 인생 사진을 찍어주는 청춘 사진관. 청춘 사진관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약간 옛날 복고풍으로 사진을 찍어드리기 때문에 저희 추억을 같이 팔고 있어요. 아이고. 많이 놀러와주세요. 좋아요. 605호 명상과 산책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명상과 산책에 가장
마스코트? 저희 상이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 신이거든요. 네. 따라올 텐 따라와봐. 내일 상이쌤과 공기 배틀 시 상이쌤을 이기면 저희가 바로 문화상품권을 드린다는 소리가 있었죠. 그쵸? 귀여워. 근데 진짜 귀여워. 근데 못 이길걸? 이 정도로 잘랐어요. 국내는 없고. 저희... 네, 저희는요. 일단 땅딸 먹기. 네, 땅딸 먹기. 너? 너? 최고야. 네, 그러면 참참참. 그럼 이 친구들이 참참참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가? 자, 명상가 산책에 와서 참참참을 즐기려면 어떻게 놀아야 하나? 어떻게 참참참을 한다? 보여주세요. 반대하지 말고. 네, 가위가위 보라고요. 성공. 참참참. 참참참. 오, 좋아요. 참참참. 참참참. 이런 게임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재기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 게임이야.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담임 선생님. 여러분 사진 찍으러 오세요. 이거 내 친구. 너 부끼 귀여워. 아 그렇네. 일로 와봐. 무슨 할지야. 야 불 좀 꺼줘봐. 안 들어가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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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뻐요. 저희 애원 사인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주.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시죠. 사진 이렇게 찰칵 찰칵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벌써부터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이 동아리는 어느 부서인가요? 천연향기 동아리요. 네, 여기 동아리에서는 내일 축제 때 어떤 거를 하시는지? 저희가 만든 제품들을 전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주 미인이신 선생님이 만드시는데 안 서러우실 겁니까?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다 같이 만들었어요. 좋아. 구경 좀 하세요. 비누 너무 귀여워요. 하트. 모든 재료는 다 천연 재료입니다. 피부에 부담이 없는 제품인가요? 피부에 부담도 없고 여드름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이거 리라 페스티벌 포스터입니다. 무슨 곡 혹시 하시는지 살짝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브루노마스의 F로 시작하는 곡하고 SCJ 곡 중에 B로 시작하는 곡이 있는데 다 너무 기대가 되는 곡들인데 짚고 가야 할 포인트, 밴드 공연 때 우리의 섹션? 섹션, 오케이. 그럼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는 어느 동아리인가요? 내일 연극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갑자기 가면 그러네. 이거를
저희 상의 생이시고요. 앞뒤로 붙여주는 거 아니야? 그쵸. 열어놓은 거야?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가식적이야 너. 저희가 다 붙인 거예요, 그죠? 네. 부스가 있고요. 네. 공연 한 말씀. 네. 네, 다음. 오늘 BJ 수고하신 김지우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내일.